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10월 하고도 12일입니다. 그렇죠? 금요일인데요. 네, 저와 함께 지금도 가실 곳은 메로스 학원입니다. 일본어 학원이고요. 여러분들께서 맨 처음 이케부쿠로 여기 도착하시면 굉장히 좀 당황하실 거예요. 뭐야, 왜 이렇게 사람 많아?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케부쿠로 역에 내려서요, 히가시구치를 찾아가셔야 돼요. 히가시구치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, 저와 함께 가실 곳은 부엉이가 있는 그쪽 히가시구치인데, 따라와 보세요. 일단 와 보시면 압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? 짜잔, 동쪽 출구 한자로 써 있고요, 이스트 게이트 이사이드. 네, for east side. 영어 못 읽으시는 거 아니죠? 네, 동쪽 출구로 저와 함께 가실 겁니다. 동쪽 출구에 가셔서 위로 올라가시면 메로스 학원을 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. 저는 여기 처음 와서 굉장히 많이 헤맸거든요. 장난 아니에요.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고 답답하고 말은 안 통하고 답답했는데, 맞아요. 메로스까지 가는 길은요, 두 군데가 있어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 뭐 히가시구치는 맞으니까, 네,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돼요. 보이시죠? 제가 좀 좋아하는 소바집인데요, 여기 좀 맛있어요. 예, 이쪽으로 딱 꺾어가지고 직진입니다. 옆에는 뭐 이렇게 백화점, 세이브 이런 데도 보이고요. 내가 좋아하는, 그렇죠, HAC. 여기 맨날 못 참고 맨날 들어가는데, 목마른데 물 하나 사올까 할까? 아무튼 이쪽으로 직진입니다, 여러분. 직진하시면은 부엉이 동상 있어요. 목말라서 여기서 물 하나만 사가지고 들어갈게요. 목말라.